조간했어. 아유, 어디서 이렇게 파스 냄새가 나? 아이고, 우리 조포로. 세상에, 어제도 밤샜어? 제가 조서를 하도 봤더니 목이 아파가지고. 하, 역시 산부에 있어. 응? 맞지? 우리 산부가 이 정도야. 응? 요즘 이렇게 열정적으로 밤새는 친구들이 드물어요. 차장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9개 심장을 가진 강철 체력검사 류승덕! 제가 그 신문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가슴 속에 늘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야! 두개의 심장? 아, 이봉식 게이트 때 기사지? 우리 유승덕 검사님이 검거 직전에 놓쳤던 대형 스캔들. 심장이 두 개면 뭐해? 하나의 범인을 잡아야지. 쓸데없이 밤을 새니까 중요한 시점에 집중이 안 돼서 검거 직전에 놓치는 거잖아. 안 그래? 예. 아니 그게. 아니 괜찮아. 아니, 편하게. 아니 그게. 유 사장 상관없이 편하게 얘기해. 밤을 샜더니 능률이 있었어? 사실 꼴딱 새진 않았습니다만. 아, 밤 안 샜어? 안 샜다고 할 순 없고요. 그럼 샜다는 거잖아. 확실하지 않습니다. 확실하지 않다면 안 샜다는 얘기인가? 안 샜다는 얘기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순 없고요. 뭐 하여튼 능률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. 아, 예. 그러게 말이야. 아니, 그러시죠.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리지 않았다. 참으로 적절한 마무리였어요.